순위는 일단 오늘의 1위 82점 5점 형동이. 야마. 땡큐. 아 이거예요? 이거예요. 왜 비춰댈 건 뭐야? 와 진짜요? 아 이거 한 방으로 노래방 자메이카 이거? 뭐 어딘데? 야 이거 컬러 프린트 아니야 이거? 자메이카 레게 자메이카 간다고? 노래방으로? 응? 잠 이름 아, 이건 좀 그런 거 아니야? 야 세 명 동반 1인 초대권? 내가 주는 거야? 아니 저랑 한 명 더 갈 수 있는 거죠. 아니, 네 얼굴처럼. 아니 이대로 좀 나가면 되겠다. 아 야 너무 아, 지성이 형 야 자차 자메이카 가는 이 마음. 넌 밀라노 가잖아. 그래 너 밀라노 가잖아. 못 갈 수도 있어. 야, 그러면 제가 얼만큼 가고 싶은지를 어필해봐요. 자 자메이카 4인 시간. 자 가볼까? 네 메뚜기와 함께 하는 자메이카 여행. 이런 형돈이가 같이 간다면. 이야 진짜 있다야 진짜. 깜짝 놀랐네. 긴장한다. 아, 야 이거 너무 떨려 사행시. 자, 자식이 아무리 울면서 매달려도. 아, 좋네 좋아. 이번 기회는 놓칠 수가 없어. 야 이걸 어떻게 이기냐. 카나다 경유에서 갈 겁니다. 왜냐면 이거는 이 기회는 아, 예, 하하 씨한테 왜냐면 하하 씨가 또 주인공이니까 어려워져. 아, 형 동으로 가 그냥. 그렇죠. 저는 이 기회를 우리 스커리한테 어려워져. 진짜 그만해. 야 왜 그러냐 오늘. 아 유혁 때문에 가기 싫어. 아니 다운됐어요. 밀라노 있는데. 아 지금 저 왜냐면 밀라노 때문에 다운됐던 마음을 좀 주셔. 나 이해해줘. 그럼 앞에 나와서 해. 그러면 앞에 나와. 그러면은 일단은 저 정하지 말고 지켜봐요. 지켜보고 진짜 자메이카를 가게 될지 우사인 볼트 씨를 만날 수 있을지 차관님은 진짜 초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저 시간이 지나야 알겠죠. 우리 정말 저 토니하고 크레이그 씨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